어제는 대단히 기분 좋으냐. 역시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표 정상 간담회가 울산에 의해서 부산에서 대박행위 또 뒤집히는 역전이 과연 오늘은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변할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저를 고소함으로써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더욱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낙곤수 주진자가 만난 사람의 육성 녹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복수의 유명 인사가 저에게 진술해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진실이 누구에게 가는가도 결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주기를 또 계속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노건평 선생의 그 명예가 그렇게 실추되었다고 하면 검찰은 인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자정때 통합진보당의 강기각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정리 가닥이 잡혀가는 이때 검찰이 잠시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 꼭 어제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통합진보당이 엄연한 비례 부정 경선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한 발 물러서서 정당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정당 내부에서 가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본부에 밝혔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경선 문제에 대해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심도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또 여러 차례 완전 국민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같은 날에 모바일 현장 투표를 함께 하면 역선택의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지고 또 모바일 투표를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내대표단에서 완전 국민 경선 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 제정을 여기에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이번 대통령 경선부터 도입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진화된 그러한 대통령 경선, 국민을 축제 속에서 모든 국민이, 특히 젊은 세대가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한,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사인입니다. 노건평 씨 문제와 관련해서 수백억 뭉칫돈 얘기가 바로 3주년을 얼마 앞둔 시점에, 그런데 검찰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얘기를 안 했다면 도대체 이 수백억 뭉칫돈 얘기가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이 온갖 무리를 두면서 국민의 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대 초반 국회의 사개특위 구성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감나나 대출하나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검찰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MB 정부의 대규모 무기 구매 이 사업의 부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국방안보협력처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시호크 헬기 8대, 또 엔진 18대,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즉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다름마치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 의회에 승인 요청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국방안보협력처의 보도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자중자애합니다.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 형제들인 박지만 서향이에 관련된 온갖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 이 MB 정권의 검찰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정치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야당 측 또는 야권에 관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슬슬 다 언론에 흘려줘서 겸연쩡하게 토벌. 그런가 하면 언론이 목매게 기다리는 참 이상득 씨에 관한 혐의 내용이나 또 왕 차관이나 또 방통대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내용은 흘려주는 척 하다가 딱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검찰이 해서 되겠는가? 과연 국민의 신뢰받은 검찰이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창원지검에서 공보관이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다 또는 발언이 잘못됐다, 와전됐다 이런 수준이라면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브리핑을 받은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준명 차관 검사의 발언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고의에 의한 노건평 씨의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합니다. MBC 방송 업무 방해는 김재철의 장본인입니다. 당장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시해야 공정 언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공개 발언 하실 분 안 계시면 여기까지 모르겠죠. 네, 우리 한 의원 일단 비공개에서